꼬미 언니와 싱싱싱 싱싱싱 친구들 안녕. 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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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꼬미 언니예요. 오늘 꼬미 언니는 편의점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는 모찌모찌 모찌롤 케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꼬미 언니는 모찌롤 케이크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먹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케이크 진짜 맛있다고 소개해주고 싶어서 오늘은 모찌롤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플레인 모찌롤 케이크랑 딸기 모찌롤 케이크는 GS 편의점에서 사왔고요. 이 띵자 일본 머킨리스트 편의점 모찌롤 쫀득쫀득 CU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둘이 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먹어볼게요. 먼저 플레인을 개봉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 일본 편의점에서만 먹을 수 있던 거였는데 한국에 이게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엄청 갑자기 붐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미 언니도 사서 먹어봤는데 늘 GS 편의점 것만 사서 먹어봤거든요. 오늘은 CU 편의점에서 산 모찌롤 케이크를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요. 빵이 맛있다. 생크림이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빵이랑 생크림이랑 엄청 부드러워요. 생크림이 진짜 많아요. 맛있다. 늘 GS 것만 먹어봤었는데 CU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빵이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생크림도 촉촉하고 부드럽고 꼬미 언니가 이걸 냉장고에 넣어놨어서 생크림이 조금 차가워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모찌 딸기! 딸기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꼬미 딸기면서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기대된다. 되게 약간 상큼한 모찌롤일 것 같은 기대감? 냉동 딸기 냄새? 촉촉한 빵에 생크림이 한 가득 들어있고 이 가운데 구멍이 난 건가 했는데 이게 약간 보니까 딸기잼인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가운데 이게 뭐지? 딸기 우유 맛이 나요, 친구들. 맛있다. 향도 그래, 딸기 우유 향이네. 이게 무슨 뭐 딸기 사탕, 뭐 딸기 젤리 뭐 그런 맛이 아니라 진짜 딱 딸기 우유를 빵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맛이에요. 이게 딸기 잼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거 무슨 그게 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맛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마지막으로 이제 초코로를 먹어볼 건데 꼬미 언니가 이걸 냉동실에 얼렸어요. 왜냐면 꼬미 언니가 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얘를 냉동실에 얼리면 생크림이 얼면서 되게 아이스크림처럼 변해요. 막 그렇다고 또 아이스크림 맛은 아니에요. 되게 희한한 신기한 식감? 재밌는 식감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꼬미 언니는 이 초코 모찌는 냉동실에 얼렸어요. 꼬미 언니가 모찌롤을 즐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얼렸고요. CU랑 GS랑 포장부터가 달라요. 얘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에 이렇게 모찌롤들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종이에 한번 쌓여져 있네요. 이렇게 생크림이 얘는 꽝꽝 얼었어요. 그 빵이 얼렸는데도 불구하고 빵이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꾹 누르면 단단하게 얹은 게 아니고 눌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여름에 모찌롤을 먹을 거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친구들. 이 초코 생크림이 초코 아이스크림처럼 얼었어요. 아, 진짜 맛있다. 그 셀렉션인가? 뭐죠? 그 딸기 맛이랑 초코 맛이랑 같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거기에 있는 초코 맛이랑 진짜 똑같아요. 진짜 맛있다. 반점, 이거 싫어. 역시 이렇게 먹는 게 꼬미 언니 취향이에요. 생크림 많이 먹으면 되게 느끼해요. 근데 꼬미 언니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생크림 케이크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찰떡궁합이래요. 살짝 그 얘기만 들었을 때 헐? 김치랑 생크림 케이크? 그랬는데 지금 그게 팍 생각이 났어요.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미 언니 오늘도 도전정신 뿜뿜.
멋지롤이랑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일까요? 멋지롤 먼저 입에 넣고 같이 넣어볼게요. 약간 고구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느끼하니까 무슨 맛이냐면 여기는 모찌롤이 있고 여기는 김치가 있어요. 그런 기분이요. 느끼함이 가신다기보단 고구마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잖아요. 딱 그런 느낌? 뭐 왜 먹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알 거는 같은데 꼬맨이 취향은 아닌 걸로. 세 가지 모찌롤 케이크를 꼬맨이는 먹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었냐면 아무래도 꼬맨이는 이 초코롤 모찌 초코 모찌롤이 제일 맛있었어요. 왜냐면 꼬맨이가 워낙 초코를 좋아하기도 하고 진짜 이 생크림을 얼려 먹었을 때 그 아이스크림 같은 시원한 느낌과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기본을 먹어보고 그 다음 다른 맛도 먹어보고 꼬맨이처럼 얼려서도 먹어보고 김치와 같이 먹어보는 도전도 해보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모찌모찌 모찌롤 케이크 먹어보세요. 그럼 안녕.